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크리스마스 있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그냥 빨간 날 주말 아니었어요? 오늘은 비슬로와 함께하는 비슬로 연말 패밀리 세일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추가 15% 할인 코드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알차게 바짝 당겨가지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제가 추려본 노려볼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15% 추가 할인 코드는 기간 동안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비슬로 공식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환 환불 시에 할인 코드 차감 횟수가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주세요. 할인 코드 적용란에 스토커즈 2022 입력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Stalkers. 자, 우선 아우터들 먼저 짚어볼 건데요. 덕다운을 사용한 오버사이즈 몬스터 파카가 있더라고요. 휘뚜루 입기 좋은 깔끔한 디자인에 수납 공간도 많아서 이거 할인 가격에 구매하면 뽕 뽑겠다 싶었습니다. 다음은 캐주얼한 디자인의 숏 다운 파카. 시즌이 좀 지났다고? 오히려 좋아. 세일 가격 미쳤어. 디자인 자체가 유행을 타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는 큰 돈 쓰기는 싫다. 어차피 패딩 그거 본용 아니냐?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올 겨울 시즌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죠. MK3 푸퍼 다운. 후드가 찰부착돼서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퍼플 그레이 컬러감이 오묘하니 제가 요즘 퍼플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입고 댕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트. 제 코트 추천 영상에 있었던 제품이죠. 파카를 베이스로 한 후드 코트여서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에 있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감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다음은 밀리터리 바이커 코트로 조금은 유니크한 디자인의 세일 기간 노려본다 하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유니크한 포켓 디테일과 하이넥 칼라 딱 이거 다 채워서 입으시고 크로스백 탁 하면 코디 끝. 다음은 기본 더블 코트를 준비했어요. 시즌이 지나서 가격이 굉장히 착해. 요즘 이 가격으로 코트 안 나온다? 6만원 블랙 브라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다음은 크롭 더블 코트입니다. 세일 시즌 나의 스타일을 찾아 떠난다 그런 여행기다 하신다면 요런 쇼코트, 하프코트 이쁘거든. 오버한 실루엣에 이거 약간 헤드메이너 느낌이거든? 그리고 소재도 울캣이야. 개꿀템. 마지막 아우터 추천은 울 MA1입니다. MA1 봄버 자켓은 미리 알려드리지만 23SS 트렌드에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캐주얼한 느낌은 싫다? 울 소재 이렇게 느껴지는 걸로 하면 조금 더 고급지고 뭔가 좀 더 점잖아 보여. 세 가지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니트류 추천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으로 하프 집업 후드 니트입니다. 맞아요, 예쁜 건 제가 입고 있어요. 두께감도 두껍지 않고 축축 처지는 실루엣에 레이어드용으로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요 브라운 톤온톤하게 딱 좋지 않겠냐? 야물딱지다! 다음은 세일러 카라 니트입니다. 23SS 트렌드도 그린 있어. 카라 니트 있어. 비슬로에는 다양한 카라 니트들이 나오기에 정리해드릴까 해요. 요 제품은 우선 코튼백 원사로 축축 늘어지는 실루엣이 예쁘고 투톤 그린 원사가 굉장히 뽀짝했습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좀 더 따뜻한 버전 울 카라 니트인데요. 메리노 울 코튼 호룡으로 좀 더 포실포실 울 소재감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뭔가 화사하니 예쁘더라고. 마지막은 담백한 스타일의 코튼 울 카라 니트예요. 코튼 소재감이니 봄 시즌을 대비하는 용으로 구매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나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다음은 울블렌드 셔츠인데요. 울블렌딩 셔츠로 FW 시즌 활용하시기 좋을 셔츠로 추천드릴게요. 슬랙스에 셔츠 하나 얹고 싶은데 FW야? 요게 딱이에요. 소재감이 이렇게 통일감 있게 촤. 두 가지 색감 둘 다 포근합니다. Stalkers. 다음은 원턱 데님입니다. 턱이 잡혀있고 와이드한 실루엣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데님이고요. 캣 워싱을 통해 주름까지 이렇게 워싱된 포인트 굉장히 예쁘네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좀 더 빈티지한 감성의 샌드워시드 원턱 데님 팬츠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턱이 잡혀있고 루즈한 실루엣. 하지만 요 누리끼리스한 워싱 때문에 사는 거지. 컬러 데님도 준비했죠. 트위스티드 심 볼륨 팬츠인데요. 턱이 잡혀주고 절개 라인이 앞쪽으로 이렇게 커브드 되는 형태가 예뻤고 무엇보다도 컬러가 진짜 맛집이에요. 세이지 그린 컬러가 크림진을 애용하셨던 분들에게 좀 유니크한 크림진 추가템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프린트 데님이에요. 크림 팬츠인데 살짝 더티 워싱이 프린트된 느낌? 약간 흙바닥을 뒹굴고 난 다음의 느낌이랄까요? 이 제품 또한 나중에 봄, 여름 시즌 빈티지한 티셔츠에다가 입기 딱 좋을 제품이라서 미리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이제부터는 악세사리. 은근 가방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텍스처드 스몰 호보백. 겨울 시즌 코트 위에다가 이렇게 울 소재감이 느껴지는 가방 얹어주면 찰떡 콩떡인데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무난하지만 저는 이 오트밀 컬러 추천해보겠습니다. 브라운 코트에 얹어주면 탁 찰떡. 사이즈감도 굉장히 적당한 것 같네요. 가격이 좋아, 샘매는. 다음 가방은 패디드 라운드 크로스백입니다. 겨울 시즌 내 옷만 따뜻해질 게 아니라 가방도 좀 따뜻해 보이면 좋잖아요? 둥그런 실루엣에 패딩이 들어간 느낌의 가방. 코트 위에 이런 거 하나 탁 메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아. 두 가지 컬러웨이 중 이 더스티 그린 컬러 오묘하니 이쁘네요. 마지막 가방은 크리스 호보백. 살짝 쉐입이 달라지고 심플하게 포켓 디테일이 들어간 캐주얼한 무드가 좀 더 느껴지는 가방이에요. 얘도 가격이 좋아, 샘매는. 두 가지 컬러웨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마지막 추천템은 액세서리. 이런 게 있더라고.
카라넥 워머라고 셔츠를 레이어링한 듯한 이렇게 목 부분만 있는 액세서리템. 뭔가 목도리를 들고 다니기 부피감이 커서 싫다 하신다면 이런 거 액세서리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니트에다가 딱 이것만 하면 니트 위에 니트 레이어링한 건가? 저 사람 센스 있나? 이런 센스 있는 척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도 장바구니에 얘는 담아봅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비슬로 패밀리 세일에서 제가 노려볼 만한 아이템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말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스토커즈 추가 15% 꼭 활용하셔서 세 번이나 가능하다구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서 가요. 쇼핑 가.